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민족.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요, 유베라의 공식 경제 1타 강사. 그 어떤 주제도 알기 쉽게 전달해 주시는 경제 인기 너튜버 슈카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한 번씩 날짜 예. 되는 날에 이렇게 도와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우리 꿀디 시간이 혼자 너무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예. 항상 그 뒷발이라도 좀 예, 뒤에 예. 얹혀가려고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저기 수익 한번 언제 한번 같이 까볼까요? 제가 누적은 네. 깔 수 있습니다. 네. 예. 대표님이시잖아, 대표님. 아하. 아하, 대표님이시면서 연애 생활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저희 뭐 월급쟁이였지 뭐. 개콘 하던 신인 시절에 내가 뭔 돈이 있어요. 7년에 15만 원씩 받으면서 했어 그때는. 에? 아, 우리 출출이들이 또 난리 났습니다. 문동환 출출이 와 슈카 형이다. 또 윤정어 출출이 슈카로 지식의 배고픔까지 달랠 수 있으니 어찌 좋지 않겠소. 또 이렇게 보내셨어요. 예, 중요합니다. 아,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그래 네. 지식의 배고픔보단 네. 치킨이 더 많이 달래주지 않을까. 네. 아, 또 하나 달라 이거네 또. 그렇죠. 아, 그런 말씀이시죠. 안 됩니다. 사석으로 이렇게 줄 수 없어요. 우리 출출이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돈 있잖아. 자, 중요한 거는 말이지요. 요번에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지금 제가 몇 개 또, 슈카 씨 직원분께 문자 한 통 보내달라. 아, 그러네. 우리 저 니니 씨. 네네. 혹시 듣고 있을까요?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니니 씨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니니 씨한테 치킨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죠? 왜냐면요. 뭘 물어보시려고? 아니, 아니 뭐 안 물어보고 그냥 듣고 있어요. 확인해주면. 세상이 잘해주니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러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중요한 거는 슈카 씨한테 주는 거는 우리가 좀 그 사람 앞에 앉아있는 사람 주는 거는 근데 네네. 거기서 문자를 보내면 같이 출출이가 되는 거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 드는 거지. 네. 우리 직원들 빨리 보내주세요. 네. 자, 그리고 괴로운 점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고 이런 점은 사장님께서 잘못했어요 라는 거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익명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말이죠. 자, 내가 이걸 물어봤어. 우리 지난번부터 내가 얘기했거든요. 네. 우리 다른 게스트 왔을 때도 네. 금리 내린다 안 했습니까? 제가요? 지난번에 왔을 때 금리 내린다 했잖아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아, 금리 내릴 것 같으면 내리잖아요. 저는 국민 여러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쇼가 여러분 걸러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잘. 문맥으로 들으셔야죠. 문맥으로. 문맥으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거는 하나 아쉽더라. 우리가 이거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네. 금값 그 금 투자 그 상품 있었잖아요. 예예. 예. 그때 들었으면 지금 엄청 올랐겠지. 많이 올랐죠. 지금 장난 아니던데. 아니 그걸 지금까지 안 들으셨습니까? 아, 제가 그렇게 콕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야, 들었구나. 와 완전히 콕 집었지 않습니까? 아, 콕. 야 이런 거는 또 한 수 배우네. 콕 들으셔야지요. 아 그때 샀으면은 최소한 뭐 한 2, 30%는 아, 올랐지 않았나? 그 정도까지 아니겠지만 그 정도는 좋았습니다. 와 지금 한 돈이 않았어.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얼마였더라. 무슨 뭐 내가 옛날에 우리가 뭐 돈 10만 원 얘기했지 지금 얼마. 금반지 지금 하나 한 돈짜리 네. 사면은 45만 원 정도입니다. 와, 한 10만 원 20만 원 옛날에 10몇만 원이었죠. 옛날 나 한 20만 원대로 알고 있는 것도 옛날 얘기인가. 그때 옛날 얘기죠. 45만 원 46만 원 합니다. 와 이제 그 뭐 애기 돌잔치 하면은 저 택도 없네. 요즘 돌잔치용으로 네. 조그만 네. 돌반지 나왔어요. 한 돈이 아니라 아~ 반에 반 돈 뭐 이런 거. 아, 그 정도구나. 네. 미니 반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쪽 다 너무 비싸니까. 그럼 뭐 한 뭐 몇 돈이 지금 아 너튜브에서 우리 금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하고 그때 슈카 씨가 남긴 영상이 아 조회수가 380만이에요 그때께. 야 저도 몰랐는데 그렇죠. 많이 봐주셨네요. 우리 윤상의 배고픈 라디오가 우리 시교라 예, 우리 시소경 라디오 또 우리 에러 우리 SBS 라디오 유튜브들이 있거든요. 네.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조회수로는 못 드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야. 네. 아 잠깐만요. 이건 안 주죠. 같이 주셔야지. 네, 가져가야지 여기서. 네. 정이 없으셔요. 정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제 궁금을 해가지고 치킨 보내준대잖아. 치킨 치킨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래가지고 금값이야. 사라고 하라고 할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할 걸. 그럼요. 저 콕 집었는데. 아, 참 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럼 금값은 계속 일단 당분간 오름세다.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믿을 수가 없어 어차피. 아우 야 갑자기 목이 한 번 맞은 거야. 한 번 맞은 거야.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면 그리고 이건 나중에 나중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또 환율이 또 아 환율 난리 났잖아요. 이거 얼마 전에 한 거 봤거든요. 난리 났어요. 올라온 거 봤거든요. 1,400원 오늘 찍었어요. 잠깐, 오늘 찍었어요? 1,400이야? 잠깐 찍고 내려왔어요. 1,400원. 와 그거랑 이거 사실 상관없는 거긴 한데 네. 우리 둘은 좀 좋아하는 관심 있는 거긴 해. 네. NC 주식. NC 갑자기 주식. 특정 기업 주식을 얘기하시네요. 그렇죠. 좀 사셨나 봐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관심이 좀 있어 그런 건데. 자 중요한 거 환율은 우리가 디테일한 건 나중에 이건 큰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건 그건데 나같이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도대체 근데 환율은 누가 정해요? 아니 이거 갑자기 막 올라 막 내일 1,400원 이거 누가 정해 막 갑자기 아 1달러 이제 안 돼 이제. 환율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예요? 아, 이거 누가 정하는지도? 아 환율은 그냥 시장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NC 주식 가격 누가 정합니까? 많이 사람들이 안 살려고 팔려고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그쵸 그 돈이 누군가 안 사, 그 돈이 사고 안 사. 누군가 팔고 그게 누구나. 소위 말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 돈이 안 팔아 그 돈이 안 팔아 올라가고 금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팔고 엄청나게 큰 시장이 있죠. 그럼 거기... 달러는 달러 거기 하는 사람들끼리 그 돈에 안 팔아 그 돈에 달러 안 팔아 이렇게... 달러도 똑같죠. 그렇게 된다고? 그럼요. 달러도 똑같죠. 돈인데? 나 달러 돈으로? 1350원에 사고 싶어 뭐 1460원에 뭐 팔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시장이 있습니다. 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있죠. 거 하는 데가? 있죠. 엄청 큽니다. 주식시장 같은 데가 아니고? 아 그럼요. 아 돈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있죠. 어디가 그런 데가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데 없잖아요. 있습니다. 어디? 한국에? 지금 HTS 키시고 거기 들어가시면은 금 관련 아니면 환율 관련해서 시장이 있어요. 아주 금에 그냥 눈이 돌아가거나 선물 시장도 있고 현물 시장도 있고 은행에서 예를 들면은 뭐 임상 씨가 환전을 한다. 그것도 일종의 시장에 참여하는 여행 가려고 내가 뭐 달러를 산다. 그것도 작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네. 그게 작게 보면 그런 건데 많이 내가 그걸 크게 사는 사람이면 다 여행 간다고 전부 다 달러 원하면 그 정도면 엄청난 일이 되는 거구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좋습니다. 야, 자 오늘 뭐 이거 이제 앞에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떠들어본 거고 오늘 우리가 배워볼 건 이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주가식 어떤 경제 이슈를 배워볼지 오늘의 주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바로 비트코인의 기초라는 주제입니다. 다 엄청 오른 것만 얘기하는 거구나. 야, 이것도 장난 아닌데 지금. 이 주제는 제가 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코인은 함부로 얘기하면은 조금 등에서 땀이 나는 주제거든요. 아니 뭐 따로 뭐 저 갖고 있습니까? 그냥 지금 이렇다. 그냥 그런 것만 얘기하지. 앞으로 전망까지 물어보고 그러진 않을게요. 아, 뭐 어차피 제가 전망을 얘기해봐도 아무리 그렇지, 좋은 얘기를 해도 민상 씨는 콧등으로도 안 들으시네. 아니, 여러분 저 사람 저기 이번에 저기 S전자 구조선 오면 같이 구조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그렇게 왔잖아요. 우리 S전자 구조선 왔습니다. 구조선 오는데 탈 거예요. 제가 그냥 온다고 거예요. 했잖아요 분명히. 탈 거예요 그냥 있을 거예요. 저는 구조되고 있어요. 일부 구조되고 일부 살아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저를 구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조돼요. 자 오늘은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은 코인의 이 기본 개념조차 잘 잡혀있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한 진짜 초보 방송을 할 거고요. 자 일단 비트코인이 나도 우리 뉴스 봐서 그건 알거든요. 뭐 얼만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뭐 1억이다 막 이러면서 엄청 올랐습니다. 1억 잠깐 찍고 아니 잠깐만 이게 내려왔습니다. 이 1억이라는 게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한 주에 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개당이니까 개당으로 가는구나 비트코인은. 네네. 근데 한 개를 꼭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1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쪼개서 너무 비싸면 쪼개지. 금도 꼭 금반지 한 돈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런 식으로 조금 살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것도 그냥 약간 투자의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구나. 아 가만 있어봐. 시시각각 수치가 변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략 9,600만 원 정도. 아 좀 떨어졌군요. 이게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랑 비교하면 자 이것도 자 우리는 나나 또 슈카 씨랑 우리가 처음에 우리 저쪽에서 K본부 방송할 때 여기도 초반에 주제가 비트코인을 했었어 그때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샀으면 그때 가격이 3천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도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3배 올랐습니다. 이야 라고 말할 때 살 거 라고 말할 때 살 거 다 그건데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함부로 저한테 또 제일 빨리 비트코인 좀 사는 게 어떻겠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을 때가 500만 원 좀 갈 때면 그때였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K본부 하기 전 훨씬 전에 훨씬 전에 아무래도 그쪽이라니까 있었겠지. 500, 200에서 500 가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많이 오른다고. 아니 개당 500에
그 비싸게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거 가치가 이게 무형의 그거라 이게. 그럼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100만 원도 안 됐는데 그걸 500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1억 갔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자 일단 이게 이쪽 분야 저 코인은 어 있어요 혹시 비트코인 이런 거? 아니요 저 비트코인 없습니다. 저기 뭐야 이더리움 이런 거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어 예. 아, 안 한 걸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고 예.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슈카 씨가 안 하니까 올라간 걸 수도 있어. 사람이 예, 이것도 하는 대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예. 자 일단은 이거 뭐 아 요즘 우리 또 질문이 왔네요. 이한나 네. 출처리가 그 비트코인이 너무 궁금했는데 이걸 왜 만들고 쓰는 건가요? 오늘 귀 쫑긋하고 들을게요라고. 기본 개념이죠. 비트코인 처음 등장했을 때는 네. 사실 이 나카모토라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거 지금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쵸 누군지 모르죠. 네. 이 사람이 백서를 발표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러든 원이든 네. 국가가 만드는데 중앙은행이 그렇죠.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구 찍더라.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중앙은행에 그 신용과 신뢰를 줬냐. 특히 그때가 이제 금융위기가 와서 양적 완화 이런 걸 하면서 화폐를 막 뻥튀기 하던 시기거든요. 통화량을. 뭐 이렇게 마음대로 뻥튀기해서 찍냐. 우리는 나의 재산 전부를 믿고 맡길 수 없다. 소위 탈중앙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너희를 못 믿겠다. 네가 뭔데. 우리들끼리 중앙에서 탈 나와서 우리들끼리 신뢰망을 구축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떤 이런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게 훨씬 낫다. 너희들한테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선언하고 등장을 했죠. 우리끼리 이거 암호망으로 전산화망으로 만들어서 네. 거기도 실제 돈이 좀 들어가 있고 그게 소위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고 말하는 서로가 서로를 확인해주면서 사기 못 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저도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거 뭐 디테일하게 나중에 얘기를 해보고 네. 자 이게 지금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복잡해질 수도 있고 이게 우리 네. 비트코인 방법이 자 우리 실추리 김민수님이 비트코인은 근데 어떻게 채굴하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셨. 아 맞아 이것도 그렇죠. 채굴이란 용어는 어떤 건지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우리가 서로 사용하거나 할 때 기록을 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암호화폐입니다. 말 그대로 암호화돼서 못 알아보게 네. 이렇게 만들어야 이 어떤 그 암호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걸 보려면 암호를 해독을 해야 되죠. 어떻게 알아? 근데 암호라는 거는 보통 좀 복잡한 얘기지만 소수 곱하기 소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틀어보셨죠? 아 어려워. 소수 곱하기 소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네. 어떤 수학 공식을 풀어야 암호가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해 우리가? 그러니까 이 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망에서 네. 문제를 줍니다. 이 암호를 너희들이 좀 풀어라. 풀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줄게. 그 보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암호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니들이 풀면 또 그러니까 해결을 하면은 해결을 하면 여기다 보상을 줍니다. 이 해결하는 걸 풀지 왜? 마이닝이라 그래. 채굴이라고. 한마디로 그걸. 비트코인 망이 잘 돌아가게 하는데 그러려면은 누군가의 연산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의 네. 계산이 필요하고 이걸 여러분들의 모든 컴퓨터를 다 모아서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도움을 주는. 그래서 컴퓨터 채굴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요. 2부에 가서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배움의 민족 오늘은 경제 인기 너튜버인 슈카 씨를 모시고 비트코인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출이들이 궁금한 점을 또 많이 보내왔습니다. 예, 궁금하지요. 예. 우리 이수진 출출이가 비트코인의 B자도 몰랐는데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좀 알겠네요. 근데 걱정이 많은 저는 투자는 못할 듯요 라고 보내셨어요. 사실 이게 기타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개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좀 뭐 비트코인이 제일 유명한 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여기가 뭐 제일 안전해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네. 비트코인은 전체 채굴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입니다. 아 이게 중요하죠. 아. 무한정으로 나올 수 없다. 다른 거는 원래 코인 이런 게 좀 거의 그런 게 제한이 없는 걸로 제한이 알고. 없는 코인들도 있고 있는 코인들도 있는데 비교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 숫자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시기성이 어느 정도는 이제 보장돼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게 정말 크죠. 그래서 뭐 디지털 금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캐내는 거구나. 말 그대로 캐내는 거. 금이 만약에 이 동네 뒷산에도 많이 있다. 누구나 캘 수 있다. 이러면 금값이 순식간에
폭락하겠죠. 폭락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게 금이 캐기 어렵기 때문에 비싼 것처럼 비트코인도 아까 채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좋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푸는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건가 그럼 점점점? 그게 그 소위 말해 암호를 풀려면 어떤 식으로 푸냐면 무한 대입을 해야 돼요. 다 껴놓 맞춰서? 다 그러니까 1부터 예를 들면 우리가 찾는 수가 100만 22번째 있어. 그럼 1부터 100만 22번째까지 모든 숫자를 다 대입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그걸 하려면 엄청나게 돌려야 되잖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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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돌려야 이제 비트코인 조금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주는 양이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더 많은 컴퓨터를 돌려야 돼요. 요즘엔 공장처럼 돌리잖아요. 그래도 옛날만큼 안 주니까. 아 없구나. 그래서 이런 질문이 왔나 봐요. 힘들어지는 거죠. 115677추리가 비트코인 소액 투자자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코인들이 많이 올랐는데 어떤 원리로 이게 가격이 오르는 건지 또 그리고 반감기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어떤 계산 연산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채굴 추가적인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어요. 계산 많이 했으니까 좀 줄게. 이제 너가 여기 도움을 많이 줬구나. 이 정도 줄게. 그럼 기존에 비트코인이 100개만큼 있었으면 내가 채굴 하나 더 하면은 비트코인 전체량이 101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점점점점 늘어나는데 예전에는 내가 조금만 도움을 둬도 비트코인을 많이 줬어요. 보상이 많았습니다. 뭐 한 100개인데 한 10개씩 주고 막. 10개씩 주고 아주 옛날에는 많이 줬는데 시간이 지나면 캐지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상이 점점 반으로 줍니다. 똑같은 걸 했는데 옛날에 10개 줬는데 이젠 5개 주고 조금 있다가 한 2개밖에 안 주고 또 조금 있다가 하나밖에 안 줘요. 남은 게 얼마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전체 남은 양이 얼마 없으니까 그 숫자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 그러니까 보상의 양이 줄어들게 똑같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퍼센테이지로 주게 돼 있네요. 그게. 그렇죠. 점점 기존의 거보다 보상이 이제 퍼센테이지로 줄게 돼 그렇게 돼 있구나. 희한하네. 전체 캔 숫자에 이게 연동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반감기 뭐 4월 21일이냐 22일이냐 이게 네 번째 반감기가 뭐예요? 그럼 더 줄어든다는 거 주는 게? 반으로 주는 거죠. 100개 주던 걸 50개 주고 10개 주던 걸 5개 주고 그럼 이제 그게 조만간 또 줄어든다? 금으로 치면 금광이 하나가 폐쇄되는 겁니다. 두 개 중에 있던 금광 중에 하나가 나오는 데가 하나 없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금이 50%밖에 안 나오거나 아니면 가까운 땅에 있는 금은 다 캐서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채굴 난이도가 두 배로 올라가. 자 여기 겁니다. 이제 여기 이 판은 끝났어요. 내려갑니다. 둡시다. 더 아래로 캡시다. 더 아래로 갑니다. 뭐 그런 기간이 오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는 돈도 줄고. 그럼요. 그 기간이 4월 21일. 거길로 예상을 하고 21, 있어요. 21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개수가 있는데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아 이렇게 캐지는 속도에 따라서 대충 짐작하고 있는 게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 더 적게 나올 테니까 더 귀해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이러면 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왔죠. 1억까지.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번 반감기 또 오면 또 올라요? 이번 반감기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격을 막 올라온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반감기 실제로 오면? 그러면 오히려 안 그때 정도요?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 있죠. 기대감이 있을 때는 막 오르다가 기대감이 딱 끝나면은 현실을 대고 나면 다음 기대할 게 없으니까 오히려 가격이 그러네. 안정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비트코인은 일단 1억을 찍은 다음에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다시 한번 이제 봐야겠죠. 이게 딱 그런 거구나. 옛날에 그 무슨 허니버터칩 이런 것처럼 그게 맛있다더라 하면 난리인데 막상 사람들이 다 먹어보고 나니까 별로야? 이러면서 안 사고 막 이런 것처럼 내가 못 먹어봤을 때 제일 신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구나. 뭐 맛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오히려 기대심으로 떠오른다. 자 그런데 우리 시카씨 비트코인이 유독 한국에서 더 비싸다고 하던데 한국 프리미엄 또는 뭐 소위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 이런 건데 이런 게 있다 맞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김프라고 부르죠. 또? 김프. 또 한국에서만 더 비싸? 우린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왜 이렇게 비싸?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제일 사랑하는 그래요? 나라 대한민국. 진짜? 그럼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 제일 왜? 사랑해요. 왜? 왜? 거래량도 되게 많고 굉장히 많고 한국인들이 또 이 코인류에 대해서 사랑하는 걸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좋아한다는 말은 수요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나라에서 당연히 가격이 제일 비싸겠죠. 또 게다가 이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은 사실 온라인 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국경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한을 뒀어요. 마치 자동차도 관세 장벽이 있듯이 함부로 이동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이게 탈세, 뭐 어둠의 검은 돈. 간혹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걸로 사용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경을 이렇게 막 우리가 마음대로 넘어 투자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수요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이 붙게 되죠. 아 그러면 해외랑 거래가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관해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거래되는 많은 코인들이 네. 자유롭게 열려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아. 우리는 조금 더 이제 비싼 가격을 주고도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아 이게 거래가 쉽지 않은 물건이니까 그럼. 한마디로 이거 저 귀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물건 놓았어요. 이게 지금 여기 거래도 쉽지가 않아. 나 들었다 쉽지 않습니다. 구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나나를 좋아한다. 그럼 다른 나라보다 바나나 조금 더 비쌀 수 있죠. 물론 수입돼서 들어오면 가격 차이가 점점 줄겠지만 그런 식으로 프리미엄이 듣다 보니까 많이 존재합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 자체도 리미티드 에디션에다가 그럼요. 한국에서는 구하기도 힘든 물건이고 구하기가 힘들진 않은데 그 돈이 거래가. 외국으로 환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환거래가 이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진짜 되게 완전 진짜 한정판 물건 막 이런 느낌이네. 금이죠. 금. 우리가 한정판이라기보다 약간 금. 금과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죠. 디지털 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으로 가격이 오르는.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죠. 아 이거를 네네. 아예 갖고 있겠다. 네. 한계가 있는 물건이니까. 예를 들면 내 재산을 보존해야 되는데 어디다 넣을 거냐. 은행에 넣으면 한 4%긴 한데 요즘에 전 좋다고 보는데 좀 더 뭐가 없을까. 주식도 가치저장 수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뭐 금도 찾기도 하고 또 일종의 디지털 금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비트코인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자 우리 송은희 출출이가 저는 사실 좀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코인을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럼 그게 오르면 그걸 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오른 돈이 어디서 나서 주는 거예요? 회사는 물건 팔아서 이윤 나서 주는 건데 이 코인은 비트코인은 실체도 없고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돈인데 무슨 수로 실제 돈으로 바꿔주나요? 그러네. 나도 원론적인 얘기인데 진짜 그러네. 이거 누가 돈 줘요? 내가 비트코인 나 사는 사람이 주나 주식처럼 그냥? 여러분의 주식은 시장에 팔면은 여러분 주머니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 누가 줍니까? 그 주식 시장이라는 뭔가 큰 데가 있으니까 은행처럼 돼 있는 거 아닌가? 아니죠. 내 주식을 산 저 맞은편에 있는 누군가가 저한테 준 거잖아요. 그 안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쵸? 거다. 예를 들면 제가 뭐 S전자 주식을 팔았을 때 저 반대쪽엔 산 누가 있는 겁니다. 산 누가 돈을 넣고 그걸 사갔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코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시장에 내놓으니까 저 반대편에는 누가 그걸 샀어요. 그럼 그분이 입금한 돈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아니 일단은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공중에는 일단은 떠 있잖아요. 이게 직접 거래가 아니잖아요. 이게 직거래가. 네네. 예, 공중에 어딘가에서 중간에 주는 그 거래소가 있어요. 있냐? 그 당연히 코인 거래소들 있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거래할 수가 있죠. 그쪽 그런 요즘은. 사람들이 일단은 돈을 주는 거고 또 판매가 일단은 받는 거고. 그쪽 은행처럼 보유하고 있진 않고 거래소니까 이제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팔면은 나가는데 진짜로 그럼 거의 실시간인 거예요? 그 실시간이죠. 진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사고 판 거예요? 물론 마치 그 주요 증권사처럼 거기가 예수금을 이제 갖고 있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 보관했다가 들어가는 거긴 한데 예전에는 직거래로도 가능했습니다. 통장으로 보내면은 내가 너한테 이걸 해줄게.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비트코인 개인간 거래도 하고 내는데 요즘엔 대부분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약간 그 예수금이라는 뭐 그런 게 비트코인도 있는 있죠. 거군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흔히 여러분 사용하는 코인 거래소들이 다 있죠. 기본적으로 그렇지 유명한 그 뭐 코인 거래하는 그럼요. 어플 뭐 하는 회사들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럼요. 받는 거기는 거죠? 그걸로 짭짤하게. 벌고 있습니다. 장난 거기가 장난 아니더만. 그럼요. 짭짤하죠. 그 사람들은 상장했어요 거기? 거기도 상장했나? 아직 왜 해외에는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상장? 우리나라에는 아직. 우리나라 회사 아니에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외국에도 더 큰 회사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그런 거래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그걸 상장하면 또 거기가 또 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을 3만 원에 준다고 해도 안 사겠다라고 했다는데. 예, 그런 워런 버핏도 그렇고 슈카시도 그렇고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 그러네요. 자, 워런 버핏은 그렇다 쳐요. 네네. 슈카시는 왜 안 삽니까? 왜 안 사냐기보다는 왜 안 샀었냐. 나도 워런 버핏과 같은 생각이다. 500만 원일 때 샀었으면 20%인데. 워런 버핏 나랑 같은 생각 이렇게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3만 원에 줘도 안 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만 원에 주면 저는 지금 삽니다. 바로 지금 전 재산 다 넣어서 시장에 갖다 팔면 1억인데 그냥 이런 거죠. 나랑 똑같이 그냥 야 그때 살 거 근데 지금 늦었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도 괜찮았던 거였어. 또 늦었고 다만 또 그건 늦었고. 있죠. 저는 비트코인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주식은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를 투자하는 게 제 마음이 편안하고 또 워런 버핏이 비트코인을 안 산다고 얘기한 거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이분은 가치와 가격을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가치와 가격은 좀 달라요. 자기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 가격보다 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굉장히 회의론자여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 허상이야 그러니까 라고 약간 회의론자. 어떻게 보면 약간 꼰대가 디지털 할아버지시잖아. 여든이 훨씬 그러니까 사실 슈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꼰대적인 마인드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뭐 우리 때 그 전금 왔다 갔다 해야지. 아니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디 믿을 수 있는 회사도 아니고 이렇게 돼서. 저는 그죠? 그렇지 않은데 다만 그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하는 분들 많은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겠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까지 빠질지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진짜 다 깨졌습니다 하는 날이면 올릴지 내릴지를 어떻게 돼요? 다 깨졌습니다. 이제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말 그대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의 영역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좀 멀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오를지 얼마까지 내리면 주식은 주식시장은 A라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지 대강 예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레인지라는 게 있거든요. 가격의 레인지.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지금 8만 원 하는 게 갑자기 800만 원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떤 일이 기업이 100배로 크기 쉽지 않으니까. 지금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거기에 대한 레인지를 잡기가 정말 정말 어렵기 때문에. 하긴 지금 이게 뭐 1억 이거 누가 생각했어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우주에서 유영하는 느낌이 나죠. 약간 주식이 강해서 강물의 흐름이 있으니까 수영하는 느낌이 있다면은 내가 실력이 좋으면 이 강물에서 잘할 수 있겠구만. 공부하고 하면 된다.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이 약간 우주에서 잘 가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또 신문물이기도 하고. 그쵸, 얘가 첫 걸음이니까.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알 수가 없다. 자, 6484 출출이 비트코인 살 때 돈은 얼마로 살 수 있어요? 20만 원 정도도 살 수 있나요? 백수인데 하고 싶어서요. 최소 금액이 궁금해요라고. 뭐 거래소 가시면은 아주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건 뭐 천분의 일로 뭐 만분의 일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주식도 안 해봐서 이거 얼마씩도 가능해요? 만 원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당연히 완전히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냥 만 원도? 5천 원도 가능해? 5천 원이요? 네. 5천 원도 가능. 5천 원도 가능할 겁니다. 5천 원. 주식도 가능해요? 제가 S전자 5천 원에 살 수 있어요? 5천 원어치? 아니죠. 그건 안 돼요? 예, 주식은 그렇게 무한정 쪼개질 수 없죠. 비트코인은 굉장히 한 주에 얼마? 그 가격. 1코인으로만 파는 게 아니라 0.01코인, 0.001코인 이런 게 가능하니까 가능한데. 이게 되지. 주식은 삼성전자 0.1주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주식을 이제 분할하죠. 너무 비싸지면은 100만 원짜리 주식이 되면 한 주에 100만 원. 100분의 1에서 만 원짜리. 옛날에 테슬라도 했었죠. 쪼개. 만 원짜리가 또 밑으로 또 따로 나와요, 뭐가 이렇게. 나중에 쪼개지면. 쪼개지면 분할을 하면 가능하죠. 주식 분할이라는 게 생기고. 예. 자, 그렇게 안 된대요. 자, 비트코인은 코인은 된답니다. 자, 0391 주식은 찾아보니까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도 많더라고요. 좋은 코인을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글로벌로 유명한 코인들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고지도 있었고 이름만 유명한 거 말고 실제로 거래량도 크고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제도권으로 거의 편입 될랑 말랑한 코인들이 꽤 돼요. 한 10여 개 되는데 그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투자 가능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걸 벗어나는 코인들 소위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부르죠. 거래량도 되게 적고 많은 사람 잘 모르고 누가 발행했는지 약간 불분명할 수도 있고 진짜 위험해. 잘 생각해야 돼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사기는 아닌데 당연히 다 사기는 아니죠. 우리가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노리는 검은 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그렇죠. 정말 좋겠지만 내가 그런 안목이 없다 그러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뭐 뉴스 같은 거 뭐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도 뉴스 보다 보면은 뭐 이번에 뭐 코인이 어떻게 됐네 무슨 사기꾼이 나타났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절대 조심하셔가지고 투자는 잘하셔야 됩니다. 또 9240 출출이 비트코인이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가 아니던데요. 유독 비트코인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뭔가요? 비트코인이 세계 최초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인데. 자, 9240님. 자, 어떻게 된 거야? 자, 슈카월드. 자, 다음 주에는 9240님 나오세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진짜예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이분은 또 혹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무슨 또 다른 형태의. 그럼 되게 있었다. 작은 게 있었는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로 이렇게 널리 알려진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를 사실상 알고 있고 저도 우리가 또 그 얘기도 들었잖아요. 처음으로 이 코 비트코인이라는 그 블록체인 기술로 된 돈을
피자 바꿔 먹은 게 최초의 그거다라고 해서 우리 옛날에 강의를 나중에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 등장한 다음에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피자를 바꿔 먹어서 막 그날을 막 기념해주기도 해요. 뭐 그런 거가 있긴 한데 그런 걸로 거의 처음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세계 최초로 이 누군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널리 안 퍼진 게 있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그 백서를 냈죠. 그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그거에 대한 기술에 관한 백서, 또 우리가 왜 암호화폐를 해야 되냐 이런 백서를 낸 다음에는 사실상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자, 나은 즉시 아이디가 나은 슈카님, 요즘 비트코인 사기가 많은데요. 비트코인 사기 예방법은 없는 건가요? 자, 우리 또 그렇죠. 우리 슈카 씨가 갑자기 여러분 저기 뭐 인베그램 보다가 또는 페이북을 보다가 안녕하세요 전석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투자 믿고 저에게 맡겨주. 저도 이 방법으로 하루 뭐 5천만 원씩 벌었습니다. 최근 50억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슈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신다면 요즘도 있어요 그거. 연평균 20%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도 있습니까? 많죠. 할 수도 있어요. 요즘 나는 이제 그쪽이 아니니까 그런 게 없지만 유명인 사칭 그런 거 많습니다. 정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 언제 유명상이 막 돼지고기 광고 그런 거 그거는 사칭에서, 맞아요. 사칭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맞습니까? 제가 돼지로 나왔으면 맞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사칭하지 않죠. 절대 안 됩니다. 예. 이 암호화폐 또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피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치. 거기다 믿고 들어갔는데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인이라는 게 소위 말해 우리가 규제의 대상, 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상품이잖아요. 지금 거의 없죠 관련법이. 관련법이 거의 이 코인에 대해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금융 상품으로 아직 인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금융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금융시장 관련의 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뭐 공시를 해야 되고 네. 뭐 실체가 누군지 뭐 어디 뭐 알려야 되고 등록하고 법에 규제가 되고 뭐 거래소가 뭐 본다든지 금융감독 본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뭐 수많은 이 알트코인들을 포함해서 이런 코인들은 그런 규제 받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꼭 믿을 만한 어떤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거래소 되게 큰 곳들이 많거든요. 그걸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글로벌로 좀 통화량도 많고 거래량도 많고 알려져 있는 거 위주로 하는 게 내가 잘 모르겠다면 맞아 모르겠다면 차라리 모르겠다면 모르겠는데 욕심을 내서 누가 그렇지. 누가 처음 핀다더라. 들어본 무슨 코인 민상 코인 좋대더라 슈카 코인 좋대더라 배고픈 라디오 코인 어느 날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조심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출이 중에서는 그런 분 절대 안 나오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럼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뿅. 자, 배움의 민족 오늘 경제 인기 유튜버인 슈카 씨 모시고 비트코인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 뭐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 또 질문이 1477 질문이 아니네요. 슈카님 목소리가 김무열 배우 같아요.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는 게 이해가 쏙쏙 됩니다. 1477님 저희가 치킨이 아닌 뭐 탕수육 없습니까? 뭐 큰 거 하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주 주세요. 한 주. 뭐 주식 한 주 보내주세요. 준비된 땡이 아니라 네. 그 목소리가 아니라 혹시 그 외모가 비슷한데 그 착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자, 공경호 출출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알기신 설명 좋고요. 아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류기사 출출이는 근데 결론은 슈카님도 꿀디도 비트코인은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크크 오늘 최고의 요약인 것 같네요라고. 아,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네. 아, 여러분 꿀디께서는 네. 사실 거의 모든 걸 다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적금도 없어요. 예, 꿀디를 따라 하시면 안 네. 됩니다. 저는 조금 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수준이고 워낙에 네.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무난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결혼 안 하니까 그냥 그게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혼자 사는데 뭐. 아마 우리 꿀디 네. 결혼 보내기 캠페인 네. 그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급해요. 예. 자, 이 나라의 건... 출산율이 낮은데 말이야. 자, 중요한 건. 자, 끝나기 전에 끝나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네. 네. 금리 언제 내려요? 금리요? 언제 내려요? 언제 내리냐고요? 예. 네. 아마 그 올해 안에 내려요? 다음 노래 주스에 나를 돌아.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에러.